네,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2020 동호인 대회 왕중왕전 LOL 4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현재 1대 0으로 PC빈 PC방이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경기 내용도 상당히 충격적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바텀에서 완전히 부셔가지고 한쪽으로 일방적으로 미는 그런 구도가 나왔기 때문에 네. 레오나 발이 풀리면서 점차적으로 미드, 탑 이런 식으로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나왔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글러 간의 대결에서도 네. 사실 저희 옵저버의 눈에 더 많이 들어왔던 건 역시나 뽀삐였어요. 사실 맞습니다. 자크도 갱킹력이라고 하면 어디 가서 뒤처지지 않는 그런 정글러인데 네. 사실 너무 잠잠했죠, 자크가. 뽀삐가 이제 추파춥스를 들고 다니면서 네. 온 협곡에 약간 달달한 그런 갱킹을 다니면서 전반적으로 좀 게임을 터트리는 그리고 또 이제 몰래 자크가 이제 용을 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거를 간파하고 네. 바로 용 쪽으로 와가지고 또 용도 뺏어 먹고 자크도 잡아내면서 완전히 게임을 터트리는 그런 상황이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세트가 마무리가 됐고요. 대진표를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방금 전에 보신 첫 번째 세트 경기를 통해서 PC빈 PC가 먼저 앞서 나가고요. 4강전 두 번째 경기 결과도 나왔네요. 레드배틀 PC방이 오즈 갤러리를 상대로 먼저 한 세트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이렇게 되면 오즈 입장에서 물론 이제 선수들 간에 뭐 이런 뭐 형제팀이라든가 이런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같은 이제 프랜차이즈의 매장을 그렇죠, 대표하는 그렇죠. 두 팀. 네. 현재까지는 굉장히 앞서 나가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고 네. 또 저희가 또 이제 오즈 TV에서 또 중계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중계하는 또 저희들은 생각한다면 이또 오즈 팀도 좀 힘을 더 내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하는 이런 생각이 좀 들고 PC빈 PC방과 레드배틀 PC방도 첫 번째 세트를 앞서 나가는 만큼 네. 굉장히 좀 경기를 마무리를 잘 지어줘야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대진표 같이 확인을 해보셨습니다. 자, 이제 양 팀은 현재 두 번째 세트 밴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밴픽 준비가 되면 바로 밴픽을 안내를 해드릴 건데 사실 밴픽 단계에 있어서는 오즈 신노는 나쁘지 않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자크랑 뭐 이런 뭐 오른 이런 걸 노틸러스 이런 챔프들을 가져가면서 한타적인 모습은 좀더 좋은 그런 구도가 나왔었는데. 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두 번째 세트 밴픽이 준비가 됐습니다. 두 번째 세트 밴픽 시작하죠. 자, 밴픽 시작됐습니다. 오즈 신노년이 파랑 팀 그리고 PC빈 PC가 빨간 팀입니다. 오즈 네. 신노년 팀은 양면관과 아이들 팀 그리고 PC빈 PC방은 김은국과 재키춘 팀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누누 밴을 해주고 있는 오즈 신노년.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1세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누럼프가 정글 1티어로 올라왔기 때문에 네. 많이 번거롭죠. 그렇기 때문에 뱀픽을 해준 모습이고. 그리고 오즈 신노년 입장에서는 레오나 생각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어요. 사실 1세트가 그렇죠. 소위 말해서 터진 그 주범 레오나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레오나가 발이 풀리면서 차례대로 이제 영향력을 많이 이제 펼치고 다녔기 때문에. 라인전 단계에서도 키를 굉장히 많이 좀 도움을 줬고요. 네, 맞습니다. 자, 말파이트와 제이스가 차례로 밴이 되면서 일단은 첫 번째 세트와 굉장히 유사한 뱀의 네.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오즈 신노년 팀 같은 경우는 오즈 신노년 팀의 이제 탑라이너는 이제 신지드 장인이라고 이제 닉네임을 가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나와 있다시피 신지드가 모스트 챔프거든요. 이 네네. 선수의.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말파이트인데 말파이트를 잠가주고 신지드는 계속 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굳이 꺼내고 있진 않고 있죠. 닉값을 하는 장면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네. 일단 아직까지 그런 흐름이 이어지지는 않고 있고요. 맞습니다. 자야까지 밴을 해주고 있는 네. 오즈 신노년 양면관과 아이들. 그러니까 레오나보다는 자야가 좀더 문제였던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네. 카사딘을 띄워주네요. 좀 껄끄러웠다고 생각을 했을까요? 네. 자, 일단은 역시나 가장 핫한 그녀 네. 레오나를 이번에 먼저 데려올 생각을 하고 있는 오즈 신노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렐 이번에 새로 나온 렐 챔프 같은 경우에도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아직까지 그런 연구가 많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오는 모습은 안 나오네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뭐 대회 픽으로 꺼내들기는 아직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라는 맞습니다. 많은 유저들의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레리. 그런데요. 네. 시기상조가 아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얼리 어답터다운 모습을 좀 맞습니다. 보여주겠다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렐이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 스킬 트리 자체가 엄청 좋아서 나올 수는 있는데 그리고 또 레오나와 더불어서 이제 CC 덩어리 렐이 픽이 되네요. 맞습니다. 여기서 렐이 PCB 나왔죠? PC 그러면서 네. 카이사.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방송 전에 네네. 얘기를 나눴을 때 레라고 잘 어울리는 챔프가 뭐가 있을까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네, 그 사이에 이제 카이사가 있었는데 당연히 카이사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즈리얼을 나오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이즈리얼은 좀 별로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나무네가 지금 너프를 먹었고. 근데 이즈리얼이 나왔어요. 일단 픽을 했네요. 본인 손에 조금 더 잘 맞는 그런 네. 챔피언을 좀 골라주겠다는 거고 네. 카이사가 사실 지금 뭐 렐과의 조합도 조합이지만 네. 티어 자체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PC빈 PC의 원딜이 사실 전 세트에서 자야를 플레이할 때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더욱더 네. 강력한 무기가 약속된 승리의 칼 선수 손에 쥐어졌고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케인까지 픽을 해주고 있는 오즈 신호년. 저는 이즈리얼을 픽한 이유가 이게 렐의 궁극기가 이동기가 있는 그런 챔프는 거의 카운터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즈리얼을 가져간 거라고 보게 되는데 사실 저는 트리스타나가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트리스타나도 물론 로켓 점프를 활용해서 이동을 해줄 수가 있기도 네. 하죠. 왜냐면 또 카이사랑 트리스타나의 대결 구도를 보면은 트리스타나가 좀 더 우위에 선점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즈리얼보다는 트리스타나가 어땠을까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냥 이즈리얼을 가져간 모습을 보니까 뭐 본인의 진짜 손에 맞는 그런 챔프를 가져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다시 한번 아트록스 카드를 꺼내 들고 있는 PC빈 PC 이제는 벤 네. 할 차례가 됐죠. 네. 자 이제 뭐 미드 쪽을 다시 한번 벤을 해줄 것으로 보이는데 아칼리 네. 다시 한번 벤 생각하고 있는 PC빈 PC 있습니다. 케인 같은 경우에도 너프가 이루어지긴 했지만 Q 스킬이 너프가 된 거거든요. 네. 공격력 면에서 조금 이제 그렇게 된 거다 보니까 어그로핑 폭면에서 아직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케인을 가져간 거고. 자, 그레이브즈는 아직까지 PCB PC가 정글러를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노린 네. 벤 카드라고 보여지고. 맞습니다. 자, 이제 PCB PC의 마지막 벤. 어떤 픽을 벤을 할지 일단 미드 지역을 좀 신경 쓰는 모습 아칼리가 벤이 됐고요. 자 미드는 두 개 했으니까 뭐 정글 쪽을 잘라주는 네. 게 갈리오 그냥 갈리오를 자르네요. 미드 쪽을 좀 확실하게 틀어 막나요? 네. 자 다시 한번 에니비아. 네, 에니비아. 에니비아도 네. 그러면은 빅토르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번에 오즈 신노년 쪽에서 역으로 맞습니다. 빅토르를 골라줄 수도 있겠고요. 네. 자, PC빈 PC의 네 번째 픽입니다. 현재는 바텀 라이너 둘과 탑 라이너가 나와 있는 상황. 미드와 정글을 골라야 되는 PC빈 PC가 되겠고요. 맞습니다. 헤카리 마트록스와 함께 한번 같이 달려 봅니까? 네. 케인도 아무래도 이제 그 이동기가 되게 좋고 네. 또 빨리 스노우볼을 빨리 긁을 수 있는 챔프다 보니까 키카림을 그냥 같이 해가지고 속도 면에서 밀리지 않게 네. 해주는 거죠. PCB PC는 이렇게 되면 말 듀오가 생겼네요. 네. 넬과 헤카림. 그렇죠. 한번 거세게 달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즈 신노년 쪽에서는 일단 오공이 모습을 먼저 드러냈는데 자, 아직까지 픽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 탑과 이제 미드를 골라야 되는 오즈 신노년 오공이 픽이 되네요. 르블랑. 자, 이 르블랑의 등장. 이제 오즈 신노년의 미드라이너는 뭐 카사딘이나 르블랑처럼 약간 AP 누커를 좀 더 네. 선호하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네요. 근데 르블랑이 지금 나오면은 카운터를 좀 맞을 수도 있겠는데요. 네. 미드를 아직 안 뽑았거든요. 피지 아직 르블랑이 좀 많이 그러니까 연구가 되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좋은 픽으로 판단되진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픽은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 오즈 신노년의 픽은 모두 마무리가 됐고요. 자 PC빈 PC의 마지막 픽입니다. 과연 어떤 픽이 이뤄질지. 자 이제 미드라이너를 골라야 되니까 이제 르블랑의 맞춤 카드를 좀 꺼내 들면 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빅토르입니다. 네. 이 만약에 빅토르를 뽑게 되면은 네. 다이애나. 그렇죠. 이게 훨씬 낫죠. 왜냐면 네. 빅토르랑 르블랑의 대결은 정말 손싸움이라서 네. 근데 빅토르가 조금 더 힘들거든요. 르블랑은 아무래도 이제 확정 CC가 계속 이뤄지고 뭐 중력장에 걸릴 그런 위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네네. 근데 다이애나를 뽑게 되면은 들어오는 르블랑의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어지죠. 그렇죠. 네. 들어와야 되는 르블랑 입장에서는 네네. 네. 다이애나는 뭐 들어와주면 땡큐죠. 그렇습니다. 자기가 들어가기도 지금 맞습니다. 힘든데 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뱀픽 모두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0대1로 뒤처지고 있는 파랑팀의 오즈 신노윤입니다. 탑에 오공 정글의 케인, 미드의 르블랑, 바텀에는 이즈리얼과 레오나가 가고요. 이에마서는 1대0으로 앞서고 있습니다. 결승전 진주까지 단 한 세트 남았죠. PC빈 PC입니다. 탑에 아트록스, 정글의 에카린, 미드의 다이애나, 바텀 라인에는 카이사와 새롭게 등장한 레리 갑니다. PC빈 같은 경우는 이제 말 듀오도 말 듀오인데 네. 인력 듀오도 생겼네요. 그러니까 다이애나도 이제 끌어당기고 네? 레도 끌어당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아트록스도 사슬을 통해서도 그렇죠. 끌어당길 네, 수 끌어당길 있고요. 수 있고 또 이제 레리 그런 얘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헤카림이랑 이제 그 니코를 합치면 이제 릴리아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레오나랑 헤카림을 합치면 레리 된다. 네. 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레오나도 나왔고 헤카림도 나왔으니까 네, 레를 또 좋은 모습 보여주겠죠. 네네. 네. 헤카림은 이제 모든 만인의 약간 아버지 느낌으로 근데 말이잖아요 말 일단 탈 것을 좀 제공을 네, 해주는 말은 또 이제 힘의 상징이기 때문에 네 여기 그럼요 네, 네 여기저기서 말발굽으로 한 대 맞으면 그렇죠 그렇죠 네, 갈비뼈 네. 다 나가는 거 일도 아닙니다 네 저희가 저번에 봤을 때는 헤카림이 말인데 되게 다리가 얇았거든요 네. 그래서 힘과는 조금 동떨어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말이니까 네, 힘이 넘친 것 같습니다 자 탑 지역에서 오공과 아트록스 사실 1세트에서는 오지 신호년 오른 골라가지고 하루 종일 두들겨만 맞았는데 네. 오공이라면 이제 6렙 때 깜짝킬 지난 대표 선발전 때도 굉장히 많이 나온 그렇죠 제이스랑 오공 구도에서 네네 네. 6렙을 찍자마자 오공이 막 솔킬을 내는 장면도 많이 나오곤 했는데 아트록스 랑의 구도도 그런 장면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네네. 네. 그리고 다이애나랑 르블랑 구도는 솔직히 다이애나가 좀 더 너무 쉽기 때문에 이건 르블랑이 어떻게든 죽지 않고 힘을 키워가지고 카이사한테 조금 더 이렇게 누커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줘야겠죠. 다이애나도 6레벨만 찍으면 르블랑의 이런 이동 속도, 기동성에 좀 따라갈 수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무기를 활용을 해서. 네. 근데 또 이제 상대편의 이동기가 되게 많아요. 이즈리얼, 케인, 오공, 르블랑 이런 이동기가 되게 많은 챔피언들이기 때문에 네. 레레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사실 레레 전적이 폭풍. 사실 마음만 먹으면 이동기로 충분히 빠져나갈 수가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레리 설계될 때 이제 소위 말하는 뚜벅이 원딜을 겨냥한 네. 대놓고 진 잡으라고 만든 그렇죠. 진 미포 네. 잡으라고 만든. 그런 서포터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일단 네. 그에 맞서서 이즈리얼을 좀 들고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레레 비해서는 조금 더 자유로운 맞습니다. 네, 그런 좀 활약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하지만 이 레를 플레이하는 바텀라인의 서포터 카트다트마트 선수의 1세트 활약은 어마무시했거든요. 네, 그렇죠. 네. 이 카트다트마트 이 선수가 레오나를 엄청나게 잘 플레이했으니까 네네. 거기에 이제 레오나 플러스 헤카림인 렐은 어떻게 플레이를 할 것이냐 그리고 또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렐하고 카이사가 되게 조합이 좋아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카이사가 패시브를 터트릴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러면 이제 폭발적인 데미지가 들어가니까 그게 중요한데 렐이 CC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죠. 네. 만약에 뭐 이제 카이사랑 같이 연결을 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챔피언들이 CC에게 걸리거나 네네. 아니면 신지드 유사 신지드 스킬과 같은 던져 뒤로, 네, 던지는. 뒤로 던지는 그런 스킬도 다 CC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네. 카이사하고의 굉장히 조합이 좋아요. 그래서 그런 스킬 트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런 숙련도가 있느냐 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뱀픽이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자 아까 전에 말씀해주신 얘기를 좀 계속해서 해보자면 카이사가 그리고 또 돌진할 때도 레리 좀 잘 지켜줄 수 있는 맞습니다. 단단한 결속을 통해서 네. 이제 카이사에게 조금 더 생존력을 보장을 해주고 레리 또 같이 이렇게 또 합류를 해줄 수 있는 네. 이런 식으로 또 활용을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카이사가 없으면 뒤에 헤카림도 있거든요. 네네. 네. 빨리 같이 달려올 수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좋은 시너지를 볼 수는 있습니다. 렐 지금 자체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렐을 어떤 식으로 조합에 녹여들어서 활용할 것인가 좋은 예시를 좀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카이사랑 같이 써라. 뭐 맞습니다. 헤카림이랑 같이 써라. 네.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사실 렐 혼자서는 물론 CC도 많고 하지만 좀 결정적인 한 방이 좀 부족한데 네, 아무래도 이제 탱커형 챔피언이다 보니까 딜 네. 자체는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저희가 알아야 되는 게 이게 신챔입니다. 신챔. 보통 신챔은 소위 말해서 사기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네네. 네. 그래가지고 이번 대회에서는 얼마나 폭발적인 그런 이제 존재감을 이제 뽑아낼 것이냐.
그게 이제 관건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오즈 신호년 입장에서도 나쁘지만은 않은 게 어쨌든 현재 가장 좋은 티어를 보여주고 있는 레오나를 무사히 영입하는 데서 성공했고 네. 케인도 영입이죠. 네. 영입. 케인도 네. 뭐 사실 데미지 적에서 약간의 너프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맞습니다. 이즈리얼은 사실 내버려둬도 어느 정도 좀 생존이 좀 보장이 되어 네. 있고 그러니까 이즈리얼은 사실 지금 딜을 넣는다기보다는 어그로 핑퐁을 좀 잘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니까 컨트롤 4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약간 네. 저글링 컨트롤 같은 왔다 갔다 이런 플레이를 좀 많이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 이유가 이제 이즈리얼 같은 경우는 지금 마나 문해가 너프가 되면서 조금 데미지 면에서 좀 부족해졌다 이런 뉘앙스가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뭔가 딜을 넣는다기보다는 그냥 뒤에서 좀 어그로 좀 끌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마무리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현재 1-0으로 PC빈 PC가 앞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세트를 잡아낸다면 PC빈 PC는 오즈 신노년을 제압하고 결승전으로 진출을 하게 되고 오즈 신노년 입장에서는 사실 반대쪽에서 이제 같은 오즈 팀 같이 밀리고 있는데 본인들이 먼저 떨어진다. 아 이건 좀 아쉬운 결과거든요. 이제 양 팀의 입장에서 자 그렇죠. 과연 두 번째 세트는 어떤 경기 결과가 나올지 자 이제 양 팀의 두 번째 세트 지금 시작합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파랑 팀의 오즈 신노년 그리고 빨강 팀의 PC빈 PC 현재 1-0으로 PC빈 PC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자 렐의 모습이 보이네요. 저 위험 있는 모습을 좀 보십시오. 네. 저 말 타고 저 철의 여인. 네. 와드를 잘못 박은 철의 여인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조금 삐끗했는데. 네. 네. 뭐 그 정도는 그냥 뭐 이제 지나가는 거 봤으니까. 네 그럼요. 네. 약간 벌 좀 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바로 또 이제 핑크 그 딸기로 바꿔주는 거죠. 그렇죠. 네. 와드를 설치를 해주고 이제 렌즈로 그렇죠. 이제 변환을 해주고 있는 렐 그리고 레오나도 마찬가지로 렌즈를 들고 시작을 하고 있고 자 케인은 와드 그리고 헤카림은 렌즈 이 두 정글러 간의 이제 시작 악세사리에도 네. 약간의 차이가 있는 상황입니다. 레오나가 탈진을 들었는데 아주 적절한 스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들어오는 챔프가 되게 많기 때문에 점화보다는 아무래도 네, 탈진이 훨씬 낫고 사실 렐이랑 카이사가 개거품 물고 눈 뒤집혀가지고 뛰어오면 맞습니다. 탈진 없으면 좀 쉽지 않거든요. 네, 진짜 그렇죠. 자, 초반부터 르블랑이 기분 좋은 질교를 시작했습니다만 응수하고 있는 다이애나 토토토토 네. 1세트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 현재 이제 저희가 받은 자료상으로 가장 높은 티어를 보유하고 있는 토토토토입니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런 모습을 전 세트에서도 보여줬죠. 네. 네, 잘 버티고 그 다음에 사사딘 상대로도 잘 버텨주고 갱킹을 계속 당했지만 좀 흘려내주는 모습도 많이 보여줬고 네. 네,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다이애나도 오, 네. 많이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카트사트마트 선수가 1세트 때부터 계속해서 저 두 번째 부시를 굉장히 잘 활용을 해주고 있네요. 네. 네, 저게 진짜 껄끄럽거든요. 저 이제 내렸을 때 보호막이 들어오는데 저게 영구 지속이에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확인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2렙을 아 찍었죠. 이번에도 먼저 찍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그렇죠. 아닌가요? 이번에는 이즈리얼이 전멸을 먼저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아니하게 계속해서 플레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2렙 타이밍에 계속해서 이런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네. 사실 이거는 조금 이제 진짜 무조건 알아야 되는 라이너라면 충분히 알아야 되는 타이밍인데 네. 조금 아쉬운 장면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즈리얼의 전멸을 뺐습니다. 자 그리고 미드라인 쪽에서는 대포 미니언을 놓치는 르블랑의 모습이 네. 나왔고요. 탑에서는 오공과 아트록스 이 싸움도 좀 화끈하겠네요. 그렇죠. 칼 대 칼이기 때문에 칼 대 네. 몽둥이기 때문에 전판에 있던 그런 망치보다는 조금 더 낫죠. 그렇죠. 네. 계속해서 좀 CS적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오즈 신노년인데 집중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지면 탈락이에요. 네, 집중해야 됩니다. 정말. 물론 이렇게 되면은 저 평타가 들어가면 엄청 아팠을 텐데 네. 그나마 좀 나왔고 자, 사고산으로 최대한 체력을 회복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체력의 절반 이하로 떨어져버린 레오나 바텀에서 10개 정도가 차이가 나오고 있고 그러면서 헤카림이 주도권을 가지고 바이게지어 렐과 함께 안전하게 사냥을 마치는 현재 PC빈 PC의 상황이 되겠고요. 네. 지금 헤카림이 미드 쪽으로 올라오고 있거든요. 네.
이거를 일단 확인은 됐어요. 보기는 봤습니다. 이렇게 되면 르블랑도 섣불리 다이애나를 압박하기는 어렵게 됐고요. 네. 자, 그래도 탑에서는 이제 헤카림의 위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502보다 적극적으로 뭐 비스켓, 아트록스의 비스켓을 또 사용하게 하기도 했고요. 이게 전멸 쓰고 들어가서 넘기면 일단 레오나 먼저 넘겨요. 2절까지 데미지 압박이 상당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즈리얼을 좀 넘길 줄 알았거든요. 네, 이즈리얼이 전멸이 없기 때문에 레리 전멸로 들어가서 이제 넘긴 다음에 스턴을 먹이고 한번 더 스턴을 먹이면 킬각도 충분히 볼 수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했는데 굳이 리스트를 검사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압박을 좀 심어주겠다는 거죠. 맞습니다. 자, 미드 지역에서 르블랑의 분신도 현재 빠진 상황. 네. 자, 오히려 구도가 반대로 나오고 있는데요. 다이애나가 지금 르블랑을 거세게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한번 뭐 헤카림이 왔다기도 했고 케인은 일단 탑 쪽으로 갑니다. 오버 죽었어요. 자, 이러면 헤카림도 올 수 있지 않나요? 킬각을 제대로 보고 있고 지금 헤카림 달려오고 있다. 이거 케인 죽으면 따그닥 진짜 넘지 못하는 벽이 됐었어요, 방금. 네. 그러네요. 아직 추격 끝나지 않았다. 실제 쿨이 있어서. 네. 거세게 압박을 넣어주고 빠집니다. 이번에도 버스트 블러드를 가져온 쪽은 피쉬민 피쉬입니다. 맞습니다. 50이 지금 전멸이 있긴 한데 진짜 번개 같은 벼락 같은 전멸 큐를 이용해서 아트록스가 퍼스트 블러드를 가져갔죠. 네, 자, 순간 이동 두 개를 모두 사용을 했습니다. 오즈 신노년, 50도 그리고 르블랑도 모두 라인 복귀하는데 순간 이동이 이미 사용이 된 상황. 자, 아트록스도 물론 마찬가지로 순간 이동을 썼습니다만 다이애나는 현재 순간이동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르블랑. 이거 전멸 없는 아트록스? 하지만 근데 궁극기가 없는 르블랑이기 때문에 아트록스를 잡아내기 쉽지 않아 보이고요. 다이애나는 자 이제 궁극기를 보유합니다. 이게 핵심이거든요. 다이애나는 이 반어를 맞추는 게 핵심인데 아까 또 보니까 르블랑 계속 맞아주고 있는 그래요. 회전격은 있어요. 회전격은 이번에는 있어요. 네, 그렇죠. 자, 한번 더 회전격. 이거 솔킬? 이번에는 잡아내네요. 그러니까 아트록스가 조금 안일하게 플레이를 했었죠. 네. 한 라인만 더라는 질병이 굉장히 무서운 질병인데 맞습니다. 헷갈려 달려오고 있고 파멸을 피했고요. 기전으로 근데 여기서 근데 Q는 안 받았어요. 좋은 모습. 그냥 1대1 교환을 한번 보려고 다이애나가 들어왔던 건데 안 맞았죠? 그게? 약간 모자랐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래도 일단 케인의 체력이 빠졌고 바텀 라인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판단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드래곤 지역으로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고 있는 피시빈 PC. 이거는 이제 헤카림이 드래곤을 먼저 쳐보려고 했던 건데 다이애나가 이제 죽음으로써 그냥 이제 드래곤 턴을 넘긴 거죠? 그렇습니다. 자, 바텀 라인에서 조금 더 힘을 내줘야 되거든요. 이즈리얼 현재 CS가 사이사이 비해서 많이 뒤처지고 있어요. 맞습니다. 레오나는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줘야겠죠. 이게 원래는 초반에는 이제 카이사가 이제 좀 밀리는 입장이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Q가 이제 업그레이드가 됐을 때부터 이제 강력해지기 때문에 이즈리얼 그때부터 압박을 할 수 있는데 지금은 좀 이런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전판에 그런 영향이 있는 것 같아요. 이즈리얼이 많이 좀 뒤로 주눅 들어 있죠. 네, 주눅 들어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CS 계속 놓치고요. 이즈리얼 분발해야 돼요. 사실 뭐 그렇기 때문에 이즈리얼을 약간 좀 뽑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렐에 대한 아직 챔피언 이해도가 있는지 없는지도 솔직히 조금 의심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 오즈 신노년 측의 렐에 대한 이해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에 비해 피시빈, 레를 아주 제대로 준비를 해온 모습이에요. 맞습니다. 자, 르블랑 적극적으로 들교 가볍게 넣어주고 뒤쪽으로 빠져나갑니다. 신시드 장인. 그렇죠, 신시드 장인. 네. 네. 근데 일단 르블랑을 하고 있어요. 네, 저게 한글로 바꾸면 신시드 장인이거든요. 네네네. 이게 워낙 게임 많이 하고 키보드 많이 쓰다 보면 그렇죠. 저렇게 써도 있어도 되는 거예요. 오, 케인이 먼저 용을 가져갔죠? 이거는 좋은 판단이었죠? 어차피 바텀 주도권이 앞으로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었고 아예 주도권을 잃어버린 건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드 주도권은 어느 정도 있는 상태였고 그렇습니다. 사실 좀 과감한 판단이었는데 이번엔 제대로 집중을 했고 그렇죠. 투자가 성공했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전판과 같은 그런 상황은 안 나왔습니다.
네. 자, 레리 다시 한번 앞쪽으로 적극적으로. 어, 전면 사용해서 일단 레오나에게 먼저 데미지를 넣어주는데요. 레오나 전멸이 있거든요. 아, 헷갈림! 헷갈림? 아, 근데 궁극기 살짝 안 맞았고. 살았어요, 살았어요. 레오나 살았어요. 이러면 나쁘지 않죠. 호수비입니다. 오지신호는 계속해서 힘을 내주고 있어요. 그렇죠. 이러면 나쁘지 않습니다. 네, 미드에서 이거는 절대 팀콜로 안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싸울 테니까 너네 싸워 이게 아닙니다. 그냥 본인들이 각자 판단해가지고 어 이거 킬각이다 하고 싸운 건데 네. 이게 타이밍 다 각자 싸우는 그런 타이밍이 됐어요. 그러니까 옥저버님 참 힘들게 하는 타이밍이었어요. 방금 그렇죠, 전에는. 그렇죠. 근데 잘 잡아주셨네요. 네. 다행히도. 정말 능력 있는 옥저버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케인 전령까지 가져갑니다. 넘지 네. 못하는 벽. 어쨌든 헤카림이 바텀에서 턴을 한번 쏟아부었기 때문에 네. 이거는 케인이 그냥 빠르게 판단했던 거죠. 그렇죠. 네. 야, 사실 궁극기가 없는 레오나와 이즈리얼이었는데 물론 맞습니다. 레벨이 좀 충분해졌지만 굉장히 잘 살아갔어요. 네, 근데 사실 케인은 갱킹을 많이 해줘야 되거든요. 네. 이게 그림자로 변신을 하거나 뭐 이런 다르킨으로 변신을 하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걸 이제 빠르게 모으려면 갱킹을 통해서 빨리 모아줘야 되는데 미드를 한번 이제 갔던 거 빼고는 계속해서 정글 쪽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오브젝트 컨트롤에 좀 더 힘을 실어주고 있고요. 맞습니다. 자, 이제 미드 지역에서 쉽사리 승부가 날 것 같지는 않아요. 르블랑과 다이애나 모두 생존기가 좋습니다. 네. 그럼요, 레리. 레리. 내 핑어 건드리지 마라. 너가 원조 레오나냐? 나는 네. 이제 차기 레오나다. 신은 강자 레리입니다. 그렇죠. 이름도 비슷하네요, 나름. 네, 다 같은 리을 씨거든요, 네, 리을 씨. 그렇죠. 네. 자, 넘지 못하는 벽 탑에서 잠깐 존재감을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사실 레오나가 전판 같은 플레이를 하고 싶을 거예요. 전판 레오나 같은 플레이를. 왜냐면 이즈리얼은 생존기가 우월하기 때문에 혼자 내두고 가고 싶긴 한데. 그런데요. 계속해서 이렇게 해주면. 네, 다시 한번. 정조준. 사용을 해서 이즈리얼 뒤집혀. 페일 없어요. 네 일단 흑점폭발 들어왔어요. 자 들어가 렐렐렐렐 일단 렐 잡아냈고. 아 근데 레오나까지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아 레오나는 살아가지 못합니다. 다이브에 성공하는 피치면 피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칼사는 1킬을 먹었고 이즈리얼은 뭐 어시만 챙긴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렐이 죽긴 했어도 그래도 이득을 봤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제 케인과 르블랑이 내려올 때 다이애나의 방해로 일단 가로막혔고요. 맞습니다. 자 그리고 탑라인은 50은 현재 순간이동이 거의 돌아온 것으로 보이고 아트산이 아주 약간 남았네요. 네 지금 이게 케인이 전령을 13분 전에 치고 있고 네. 그런데 여기서 자 날개를 펼치고 궁극기... 날아오른 아트록스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회전경 승부서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또다시 전멸키로 네 이렇게 잡아냈죠. 탑 지역에서의 이 비보는 오지신노전에게 약간 찬물을 끼얹는 네.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아 여기 남의 정글까지 이렇게 들어와서 시야 작업해주는 거 굉장히 좋죠. 네 정말 숙련도가 있는 서포터인 것 같아요. 원래 네. 저렇게 플레이를 해줘야 되거든요. 정글 위치를 파악해주는 거 정말 좋습니다. 헤카림이 조금 더 지금 현재 정글러로서의 스코어를 좀 많이 얻어내주고 있고 네. 그래도 오지신호는 입장에서는 전령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 전령을 제때 적재적시에 활용을 좀 해준다면 이 전령을 14분 전에 풀고 싶어 할 것 같은데 지금 마땅히 풀 데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판단을 지금 할지가 좀 귀추가 주목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자 드래곤은 얼마 남지 않은 상황. 그러면 이제 전령을 그냥 풀고 용을 좀 바라볼 것 같은데 네. 이미 저쪽 시야가 다 막혀있는 상태거든요. 케인 지금 위치 들켰어요. 네. 저 시야 진짜 잘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케인이 이제 아래쪽에서 골렘 지역 사냥할 때 레리 와드를 박아놓고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파악하기가 좀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일단 전령 풀고 용 타이밍에 맞춰서 붙어줘 이거. 시야 걷어내려고. 그렇죠. 이쪽으로 전령은 일단 풀었는데 네. 레리 일단 시야를 내 시야를 걷어내는 걸 아직까지 용납하고 있진 않아요. 자 레오나 봤죠? 미드 쪽. 네 미드 쪽에서 일단 전령을 받긴 박은 것 같습니다. 드래곤은 일단 제니 됐고요. 오, 그런데요 이건 근데? 정준! 자 체력 1! 양팀 일단 카이사 위치는 확인했어요. 그렇죠. 체력 없는 거 알아요 이즈리얼. 그런데 미드에서 안타 벌어지는데요. 자 오공 일단 살아가고요. 그렇습니다.
자, 오히려 뒤쪽에서 르블랑이 다이애나 암살. 하지만 오보부 살아가기 어려워요. 어, 지금 트리피킬, 순간에 트리피킬 나왔어요. 자, 이거 르블랑도 살아남는다 싶지 않죠. 그렇죠. 네. 이즈리얼을 제외한 전원이 쓰러지고 있는 오즈신노녀. 맞습니다. 카이사도 결국 이즈리얼에게 벗어나는데 성공을 했고요. 네. 자, 레일까지 부활해서 오기 때문에 자, 드래곤 사냥 가능하죠? 네. 페인이 태어나긴 했지만 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네. 이거는 충분히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미드 지역 쪽 한타에서 아트록스와 헤카림이 매섭게 몰아붙이면서 주전장판을 네. 만들어내고 있는 피시빈 PC. 그렇죠. 탑 쪽에서 동시에 미드 쪽으로 테를 썼던 걸로 보이거든요. 네. 네. 그런데 어, 아무래도 아트록스가 훨씬 더 잘 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약 1000골드가 량 더 갖고 있는 아트록스. 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네. 하하, 이렇게 된다면 두 번째 용까지 가져오고 킬스코어까지 역전을 하면서 글로벌 골드 약 2500골드. 그래도 1세트에 비해서 오즈신노녀 현재 잘 싸워주고 있어요. 맞습니다. 방금 전에도 바텀 쪽에서 사고가 날 뻔했는데 네. 네, 뭐 서로 그렇게 큰 타격이 없었고요. 그렇죠. 네. 이즈리얼의 힐이 빠진 것 외에는 맞습니다. 타격은 없었습니다. 네. 어, 흑점 폭발. 맞췄어요. 정보 이거 잘 맞췄어요. 네. 자, 케인 등장. 드디어 갱킹 한번 보여주나요, 케인? 하지만 조금은 네. 레를 일단 노리고 있는데. 어, 레를 잡았는데. 정말 맞췄어. 아, 맞았어. 아, 근데 이즈리얼. 이러면 아쉽죠. 오진노녀. 그렇죠. 조금 아쉽죠, 이러면. 자, 그러니까 미드에서 다이애나. 다이애나가 잡혔습니다. 네. 이번엔 50에 좋은 로밍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거 한 번 더. 이게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제 변신한 상태인 거죠, 이게 지금. 네. 그림자로. 아, 그림자가 아니라 이제 가르킨으로. 네. 네네. 자, 그러는 사이에 탑에서는 아트록스가 탑타워를 밀어내는데 성공을 했고요. 맞습니다. 글로벌 골드 격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하는 오즈신노년. 네. 이즈리얼이 약간 뭐라도 해야겠다, 이건 반드시 잡아야 된다라는 네. 생각에 좀 적극적으로 좀 운영을 해봤는데 카이사의 순간 폭딜 역시나 무섭죠. 맞습니다. 이게 단일 타겟이 되면은 엄청 폭발적인 데미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즈리얼 카운트로 나오는 거거든요. 이동기를 쓰기 전에 터트리면 되거든요. 자, 이제 두 번째 전령 사냥 들어가고 있는 PCBPC. 우리가 비록 첫 번째 용과 전령은 졌지만 두 번째부터는 놓치지 않겠다. 그렇죠. 이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탑 주도권이 이미 나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네. 뭐 네. 어차피 또 그리고 또 케인은 밑에 있었거든요. 위험성이 아이고. 없었습니다. 아이고, 넘지 못하는 벽. 네. 넘지 아, 못하는 그러네요. 네. 네. 바로 니까 보여준 거죠.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오, 근데 왜 르블랑이? 오, 살아납니까? 르블랑. 살아나기가 쉽지 않을 텐데요. 다이애나가 매섭게 추격을 하네요. 아, 그렇죠. 자, 빼고 또 레레 여기서 바로 막히고요. 네, 레리 이거 먼저 들어왔는데요. 네. 어, 그냥 아무 딱히 할 건 없어요. 없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백업하기 어렵게 좀 더 견제를 해주고 네. 전령을 풀기 좀 쉽게 포지션을 잡아줬죠. 이거는 미드 1차도 나갔고. 네, 아 이게 좀 다시 한번 흐름이 PCBIN PC 쪽으로 넘어가는데요. 맞습니다. 오, 근데 이렇게 자, 카이사 팔찌 먼저 걸어놓고 흑점 폭발 맞았어. 어, 일단 일단 정면은 없습니다. 이거 아, 뒤쪽에서 다이아 등장. 아, 이렇게 되면 이걸 레오나까지 세트예요 이러면. 그렇죠. 아, 이거 더블킬. 자, 레오나 조금 전까지는 1킬 4데스였습니다만 네. 지금의 활약으로 완전히 회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즈리얼이 아직 딜이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네. 그 딜이 너무 부족해서 잡아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정수의 흐름이 빗나간 것도 좀 치명적인 실수였고요. 맞습니다. 흑점 폭발도 제대로 안 맞았고요. 네, 곁까지에 맞아서 슬로우를 넣는 데에만 그쳤죠. 네. 팔진도 조금 너무 일찍 쓰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네. 자, 이제 킬스코어 8대 13으로 조금씩 앞서나가기 시작하는 스트림 PC. 그렇습니다. 자, 과연 이번 세트를 잡아내면서 2대 0으로 무난하게 결승전 진출에 성공을 할 수가 있을지. 지금까지 경기 분위기는 아주 좋습니다. 네, 그렇죠. 네, 뭐 일단 뭐 서로 양 팀이 킬 차이는 많이 안 나거든요. 네, 5킬 정도면 아, 5킬 정도면 좀 많이 나네요. 글로벌 골드 격차가 현재 네, 5,500골드. 네네. 뭐 6,000이 안 되는 거니까. 전판보다 낫습니다. 네네. 네, 확실한 건 1세트보다는 훨씬 낫기 때문에. 네. 분발을 해야죠. 그렇죠. 자, 케인도 조금 더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고요. 네. 자, 이즈리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피치빈 쪽에 지금 현상금이 엄청 많거든요. 네. 저거를 다 먹을 수만 있다면 다시 돌아올 겁니다. 다음 드래곤 젠 타이밍 때 좀 승부를 걸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0초 남았습니다. 현재 드래곤 젠 타이밍. 전 세트에서는 그냥 줄 건 줘 하다가 넥서스를 줘버렸어요. 네. 근데 아직 지금 이지리얼이 센 타이밍이 안 나와서 네. 르블랑이랑 오공 휘인이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조금 전 한타에서는 르블랑이 다이애나를 암살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그 네. 이후에 이제 지속력에서 좀 모자라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속력적인 측면을 이제 이즈리얼이 해결만 해줄 수 있다면 네. 이제 오즈 신드는 입장에서도 충분히 해볼 만한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바람 드래곤이 소환이 됐습니다. 이제 시야 장악을 해주고 있는 양 팀의 선수들. 자, 레리 먼저 드래곤 건드리면서 빠르게 드래곤 사냥을 시작하고 있는 피시맨 PC. 알고 있어요. 용 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는 있는데요. 저지할 수는 없을 것 네, 같은데요. 13이 들어가기가 쉽지 않아서. 오! 살짝 무빙으로 피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저 용의 무빙이. 네. 용의 무빙이 좋았죠? 용도 네. 약간 PC빈을 도와주는 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자, 이번 드래곤 타이밍도 허무하게 좀 지나가 버리고 말았고요. 네. 지금 칼사는 엄청 센 타이밍입니다. 네. 네 지금 크라켄에다가 지금 만화문에까지 올렸기 때문에 CS 진화는 확실히 되는 상태고요. CS도 제일 많아요 현재 카이사가. 네, 맞습니다. 킬과 어시도 균등하게 잘 먹어서 카이사가 현재 날뛸 수 있는 그리고 든든한 레일까지 있고요. 네. 그러니까 카이사가 엄청 많이 노려졌었는데 아직 영데스거든요. 네. 네, 되게 죽음의 위기를 잘 헤쳐나갔어요. 네, 정말 카이사. 잘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물론 이제 그 뒤에는 레일이 또 많이 도와줬죠. 네. 자, 렐과 헤카림 함께 정글 지역 시야를 장악하러 나서고는 있는데요. 자, 이제 오즈 신노년의 챔피언들이 몰려옵니다. 네, 서로 알고 있어요. 자, 위치 확인했어요. 이거 빠르게 노려보나요? 네, 말들이 있거든요. 네, 말담배 이번에 잡아내야죠. 헤카림 초식으로. 자, 헤카림 초식으로 한번 버팁니다만. 네, 여자 괜찮아. 잡혔고요. 일단 르블랑이 먹었어요. 아트록스? 네. 저를 렐하고? 둘이서? 자, 아트록스의 딜이 만만치는 않은데 네, 아트록스가 잘 안 죽거든요. 근데 잡아냈습니다. 이즈리얼 체력 없어요. 근데 카이사 자, 르블랑 카이사 왔고요. 아, 이거 카이사가 정리하는 그림 나오면 안 돼요. 일단 레오나를 내주고요. 네, 일단 르블랑은 도망갔습니다. 네, 천만다행이죠. 르블랑과 이즈리얼이 살아남아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현상금 일부를 회수하는 데 성공하는 오즈 신우는 물론 그 과정에서 출혈은 있었습니다만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트록스가 저 선혈 포식자가 나오게 되면 잘 안 죽어요. 네. 여기서도 싸움이 있었는데 일단 오공이 내쫓았죠? 네, 다이애나도 네. 체력이 많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은 잡아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오공도 현재 들어갈 상황은 아니라서 네, 맞습니다. 그냥 뭐 좀 일기토를 했다 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죠. 두 챔피언 모두 전면이 빠졌네요. 네. 근데 지금 카이사의 성장세가 지금 엄청 무서워서 네, 그 와중에 킬이랑 어시 더 먹었거든요. 네, 이거 카이사 엔딩 나올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자, 집 가서 아이템을 뽑아오고 있는 카이사. 네. 그래도 글로벌 골드 격차를 약 2,000 골드가 줄이는 데는 성공했어요. 오지 신노냐? 네. 그러니까 카이사도 이제 드락사르나 이런 게 이제 너프가 되면서, 그러니까 근접 챔피언들에게만 적용이 되면서 드락사르 템트리를 가기보다는 크라켄 마나문에 그 다음에 이제 루나네 허리케인 이런 식으로 빌드를 많이 올리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아예 AD 쪽으로 치중을 하는 빌드를 많이 올리는데. 정말 셉니다. 현재까지는 이제 마나문의 정도까지 완성이 된 상황이고요. 네. 일단은 소강 상태가 조금 더 이어지고 있고 드래곤 네. 젠까지는 약 2분 정도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본인들의 성장에 집중을 해주고 있는데 이제 르블랑과 다이애나 르블랑이 다이애나 한번 노려보는데요. 노려보긴 하는데 전멸 없는 거 이거... 알지 않나요 이거? 오공이 포를 했을 일단 르블랑이 이거... 잡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스킨샷을 다 맞춰야 되거든요 일단. 그렇죠. 오히려 많이 맞는데요. 네. 르블랑 레오나 등장. 자, 일단 레오나가 오면 좀 되면? 얘기가 달라지죠. 그렇죠. 자, 순간이동으로 둘다 순간이동이에요. 어떻게든 잡아야 된다. 자, 오공등장 헷갈림까지. 와, 헷갈림 너무 잘 들어갔는데요. 그렇죠. 점수들 빗나가고요. 자, 먼저 못 잡았어요. 다이애나 못 잡았어요. 여기서 케인까지. 케인은 일단 구속기를 활용하고 나와서 넘지 못하는 병. 힘들어요. 넘지 못하는 병. 2000을 뛰고 있는 약속된 승리의 칼입니다. 그러면서 바로까지 바로 시도를 할 수 있는 피시빈 PC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르블랑이 다이애나를 지금 절대 못 이기거든요. 네. 레벨 차이도 있고
그렇게 템이 엄청 우월하게 잘 나온 것도 아니기 때문에 왜 노린 건지는 그러니까 레오나가 뒤에 있어서 한번 노려봤던 것 같은데. 네. 그리고 보면은 헤카림의 궁극기가 너무 대박이었어요. 맞습니다. 세 명을 한 번에 공포에 빠뜨리면서 완전히 전의를 상실하게 하는 이런 네. 장면이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자 이번에도 발언까지 먹어주면서 따라붙는 오지 신도년을 멀리 따돌리기 시작하는 PC빈 PC. 그래서 카이사는 600골드 현상금을 아이고 가지고 있습니다. 만 원 들고 있네요. 만 원. 그렇죠. 네. 이 현실에서의 만 원은 사실 뭐 밥 한 끼 사 먹고 말 돈이지만 맞습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에서의 만 원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도 학살을 할 수 있어요. 그래도 상대적인 거거든요. 지금 네. 이지리얼은 8,000 골드 한 2,000 골드 가량 차이가 나는데. 아, 이제 들어가면 레드 미쳐 날뛰죠. 그렇죠. 다이애나 근처 있거든요. 네. 아까 다이사까지 등장. 얘기하는 거죠? 네. 너 왜 나 노렸어? 왜 나 노렸니?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 미드와 원딜이 모두 날뛰고 있고요. 아 바텀 지역에서도 올라도 잡히지 않았고 그러면은 이지리얼 뭔가 이게 연계가 확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르블랑은 살아나갔고 네 목숨만 겨우 부지해서 살아나갑니다. 맞습니다. 저 그 와중에서 전멸까지 활용이 되는 르블랑 네 용 치고 있죠. 네 3룡입니다. 자 3룡까지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케인이 한번 나와봤습니다만 네, 그냥 그러니까 헤카림이 그냥 내쫓은 거죠. 네. 아 그리고 렐도 성장을 해서 그리고 또 바람용과 또 렐의 조합이 굉장히 좋네요. 맞습니다. 이게 인력에 이제 끌어당기는 게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동 속도가 구비된 렐이니까 좀 위압감이 달라요. 확실히 맞습니다. 경기 초반의 렐과는. 자 그래도 여기서 끊어먹는 안타가 나오나요? 헤카림 잡나요? 헤카림 잡았어요. 자 네. 하지만 아 네 아트록스랑 쿠스가 너무 세가지고 네 아트록스도 6킬이에요 네 5공은 합류를 할 수가 없었죠. 그리고 다이애나도 지금 이제 쉴드가 엄청 많이 들어와서 네 한 번에 잡아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헤카림을 잡아봤습니다만 그 와중에서의 3명의 손실이 있었고 네. 자 들어가죠 저 그러면 자 그래도 5공 5공 아 겨우 살아나갔어요 이즈리얼. 네 네 자 이렇게 되면 PC빈 PC가 오즈 신도년을 제압하면서 결승전으로 굉장히 확고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의 다 온 거죠. 네 거의 다 현재 글로벌 골드 순식간에 만 골드까지 벌어지는 격차가 생겼고요. 네 킬 스코어도 10킬 정도 차이가 나고 있어요. 네 거듭된 한타에서 연이은 네. 득점을 하면서 PC빈 PC가 오즈 신도년을 제압하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도 오지 신노년 뭔가 변수를 좀 더 만들어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성장 격차가 너무 커서 방금 전에 아트록스 보셨잖아요. 네. 진짜 괴물입니다 저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변수를 창출할 수 있는 챔피언은 되게 많거든요. 오공, 르블랑, 레오나 되게 변수를 창출하기는 되게 좋은 챔피언들인데 네. 이게 그만한 딜이 안 받쳐준다는 게 문제. 그것도 체급이 어느 정도 돼야죠. 맞습니다. 지금은 아트록스가 최소한 3명까지는 감당할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지금 네. 원래 보통은 이제 그 카이사가 내셔를 잘 안 가고 네. 요즘에는 이제 말씀드렸던 그 루난의 허리케인을 많이 올리는데 아이고 아니 르블랑은 다이애나랑 1대1을 하면 안 돼요. 절대 못 이깁니다. 네. 네. 레오나는 붙어주면 아 다이애나는 붙어주면 땡큐라니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절대 못 이기는 건데 자꾸 네. 르블랑이 자꾸 다이애나를 건드리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되면 사이드가 계속 뚫리거든요. 네.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거는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카이사가 내셔의 이빨을 올렸어요. 이러면서 네네. 이제 W랑 EXP를 둘 다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죠. 이제 굉장히 특색 있는 빌드를 준비를 해온 카이사가 되겠고 자 이제 탑 2차 타워가 무너집니다. 네. 자 아트록스 거칠 게 없죠. 지금 몸 보세요 맞추면? 지금. 레오나가 여기서 적극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하지만 스포 의미 없게 사용했어요. 이거 케인이 뒤에서 카이사를 네. 노리는 건데 아이고. 카이사가 알아요. 네 진짜 아이고. 안당합니다. 네. 돌진은 열심히 하는데 그렇죠. 도착하면 이미 몸이 걸레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또 이지리얼도 피업하면서 타워 끼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다이애나가 등장하면서 모든 적을 처치합니다. 이렇게 PC빈 PC가 오즈 신도년을 제압하면서 2020 동호인 에럴드 왕중왕전 결승전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되면서 GG!
네, 이렇게 해서 양 팀의 두 번째 세트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PC빈 PC, 김은구가 재키준 팀이 오즈신노년 양면관과 아이들 팀을 제압을 하면서 결승전으로 진출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렐의 그런 폭발적인 뭔가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는데 충분히 잘 보여줬고요. 네. 거기다가 이제 헤카림하고 카이사의 시너지도 너무 잘 보여줬고 이렇게 되면 이제 내일 이제 결승전에서 렐을 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게 또 새로운 화두로 뛰어오르겠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경기가 그러니까 4강 2경기 있죠. 네, 다른 경기 저희가 하는 경기가 아닌 레드배틀 PC방 3세트까지 네. 가는 현재 좀 접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세트가 이제 얼추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고 네. 세 번째 세트까지 간다면 이제 송출을 할 예정이라고 또 하시니까 네. 아직 이제 오늘의 모든 경기 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네. 경기 일정이 모두 마무리가 되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채널 고정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대진표를 통해서 이제 또 경기 결과를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자, 4강전 한쪽 대진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PC빈 PC가 오즈 신노년점을 제압하면서 결승전으로 일단 먼저 한 자리를 꿰차게 됐고요. 갑니다. 자, 그리고 4강 2경기 오즈 갤러리와 레드배틀 PC방의 경기에서는 레드배틀 PC방이 먼저 첫 번째 세트를 제압을 그렇죠. 했습니다만 오즈 갤러리가 비록 오즈 신노년은 떨어졌지만 우리 갤러리는 네. 다르다. 아, 오즈 보여줘야죠. 네. 네, 선발전으로 뽑혔잖아요. 저희 오즈 TV에서. 그렇죠. 네, 배틀리카에서. 선발전 우승팀이에요. 그렇죠. 네. 가줘야죠. 면모 지금 면모 보여줘야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즈 갤러리와 레드배틀 PC방의 경기 세 번째 세트를 저희가 잠시 후에 송출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네. 이 오즈 갤러리와 레드배틀 PC방의 세 번째 세트의 승리자가 PC빈 PC방과 함께 결승전으로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아, 누가 결승을 갈지 정말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것처럼 팔은 안으로 구부니까 네, 저희는 오즈 갤러리 네, 한번 재밌을 것 같아요. 저희는 그 경기력을 알잖아요. 오즈 갤러리가 얼마나 좋은 경기력을 가지고 있는지. 네, 저희가 대표 네. 선발전에서 잘 확인을 했는데 그렇다면 레드배틀 PC방도 첫 번째 세트에서 오즈 갤러리를 잡아낸 만큼 맞습니다. 이 팀도 굉장한 강팀일 거란 말이에요. 거죠? 네. 그래도 이제 미안해 내가 좀 더 잘해볼게 선수랑 페르장미 선수는 이미 또 저희가 봤던 그런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영입도 당한 거고.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서력전을 또 할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기회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 저희가 잠시 후에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일단 4강전 첫 번째 경기가 마무리가 됐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반대쪽 대진입니다. 4강전 두 번째 경기 레드배틀 PC방과 오즈 갤러리의 경기 세 번째 세트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2020 동호인 대회 왕중왕전 4강 함께하고 계십니다.